근데 그 신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네.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새우버거로 주문해놨다. 먹어. 그거 독특할 것 같은데요? 그래서 햄버거 얘기를 한 거고요. 어. 아, 지금 제이 혹시... 아니 뭐 지금 얘기 중인 야 진짜요? 네, 얘기 중인 곳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. 아 재밌겠다. 아니 그 저기 그 패스트푸드 폭행 그 씬이 아주 뭐 화제가 됐는데 거기 뭐 촬영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이종섭 씨. 수아를 자극시켜서 저를 이제 폭행하게끔 해서 수아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장면이었었어요. 네, 근데 이 친구 눈빛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. 아 그 수아. 네, 그러니까 막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로 해 막 그래 눈빛이 장난 아니고 제가 음료수를 들었는데 이 치는데 느낌이 벌써 틀려요. 왜냐면 벌써 너무 세게 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멱살을. 네. 그리고 또 20대 중반이고 얼마나 힘있게 연기를 하겠어요. 그리고 또 연기 경력이 또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리얼하게 해줘야지만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그러니까 세게 해. 근데 그렇게 연기 경력이 짧거나 뭐 이런 사람 저희 꽁트할 때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장면이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네, 멱살 자꾸 사는데 막 저는 눕혀놓고 지금 위에서 하는데 막 이 친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. 아 그때 보니까 기도둑이야. 계속... 조영기 씨만 좋은데. 티슈를 이만큼 쌓아놓았어요. 땀 흘리는 거예요. 난 지금 무서워. 어 미치겠다. 아 저 진짜 와. 난 조영기 씨 요리 있잖아. 저렇게 방송 중에 딴다는 사람 처음 봐. 형 여기 휴지 준비하는 거 봐. 우리가 잠깐 이만큼 쌓아놨어. 야 지금. 야. 땀 떨어지지. 열심히 연기하니까 침이 둥글 아니 튀지 땀 떨어지지 이게 완전히 범벅이 되는 거야. 땀이 여기서 떨어지지 여기서 떨어져요. 여기서 떨어져. 10년 전에 당신이 보내줬어. 그러니까 내 목숨 어떤 목숨이라고 지가 지킬 거야. 그리고 그런 거를 한 6번을 하는데 멱살을 똑같이 쥐는 거야. 네. 살점이 떨어나는 거야. 강도가 계속 그 화면에서 정웅이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했던 게 이게 주먹을 피하는 게 아니라 땀하고 막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리얼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아픈 거야. 6번째 너무 아픈 거야. 정사가 야 너 바스트야 손 안 나와. 알겠습니다. 아니 화면에서 똑같아 똑같아. 더 아파. 가슴이 더 아픈 거야. 네 얼굴만 나오는 게 더 아파. 땀 떨어지고 똑같아. 땀 침. 자 그래서 어제 햄버거를 물고 피 물고 약간 웃었거든요. 그 웃음 장면이 이제 백미라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. 그 웃은 게 왜 웃었냐면 종사가 그만해. 야 너 뭐 하는 거야? 이러면서 웃었던 장면이 오히려 그래서 좋아하셨어요. 피 때서고. 그 뒤로 계속 그 멱살 잡히는 신이 몇 번 더 있었잖아요. 네, 한 두 번 더 있었죠. 네. 낚시터 신에서 이렇게 목을 그때는 또 이렇게 탁 잡는 거였었어요. 그거 더 아프죠. 한 번에 해라. 그때 한 번에 했더니 한 세 번 찍었는데 세 번 다 똑같은 강도로. 제 별명이 목중구였어요. 목중구. 목중구, 피중구.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버스를 타는 장면인데 이걸 끌려가고 이제 있는 수아가 거죠. 막 달려와서 나는 멱살을 잡는 장면인데 근데 얘가 그 다리가 좀 길어요. 전력 지출로 달려오는 거예요. 나 진짜 와 그거는 정말 그거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소름 돋는 거야. 달려오면서 어떻게 잡을까. 예, 달려와서 헉헉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쳐가지고 잡는 거고. 야 이 왜 그랬어? 왜? 이종섭 군은 대단한 연기자. 아 그 친구 나중에 이효빈 씨는 국가의서에서 이제 또 다른 악역인 이성재 씨한테 호되게 당했었잖아요. 그렇죠. 이효빈 씨가 봤을 때는. 정웅인 씨랑 이성재 씨 어떤 분이 더 나쁜 사람으로? 진짜 영광인데요. 아 근데 이성재 선배님도
정훈 선배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되게 성격이 호탕하시고 맞아요. 진짜 밝으시고 정말 자상하세요. 근데 네. 네,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